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5월 11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핵심적인 이슈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1.2%,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1.4%, 그 일본 증시가 마이너스 3%. 대부분의 이제 아시아 증시가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고, 환율이 1119원, 우리가 이제 1110원대까지 빠졌었거든요. 1119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자, 오늘 뭐 특징적인 부분이 일단 뭐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지금 오늘 3조 5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 5천억, 약두개 합쳐 4조 가까이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만큼 대량의 매도세, 그 기관도 대량의 매도세가 나타났다. 그렇게 좀볼수 있는데요. 뭐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한 하락의 가장 큰 영향은 뭐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사실 이제 어제 한국경제TV 9시, 밤 9시 방송에서 우리가 준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온다. 인플레이션 조심하자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하루 만에 그 이슈가 지금 언론에서 이슈가 되면서 미국 장이 제 말을 들었는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은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과연 진짜로 올까? 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철강주, 그 음식 업종이 또 다시 한번더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를 했던 뭐 CJ나 대상, 그리고 어제 또 별표 세개 했던 종목 아시죠? 그런 종목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가격 상승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수급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많이 유입됐던 것이 이제 LG화학, 삼성엔지니어링, KT, SK텔레콤, 한국전력, 현대로템 순으로 매수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자, 고려아연도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코스닥에서는 휴젤, CJ&M, 아프리카TV, SJ그룹, 하림지주, 솔브레인, 오스틴 임플란트 순으로 크게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뭔가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보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개별주 양상을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매수 유입을 봤을 때는 경기 회복이라는 키워드가 좀 떠오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보면, 자, CJ제일제당. 일단은 음식료 가격에 대한 상승. SKIE 테크놀로지. SKIE 테크놀로지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오일, 현대차, 아모리퍼시픽, 삼성생명, 대한항공, 이런 순으로 오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개별주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경기 회복이라는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 CJ&M, CJ그룹이 많이 눈에 띄죠. 자, 그만큼 이제 소비재 관련된 부분에 대한 특성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그룹이 바로 이 CJ입니다. 자, 휴젤, 파라다이스, LB세미콘, 데브시스터즈, 멜류어, 콜마비앤에이치, 셀트리온제약까지 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미국장에 대한 가장 큰 하락 원인이 바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그에 따른 우려감이 좀 작용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요 그림을 어제 같이 밤없이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고용지표가 사실 지금 예상치가 비농업 부분에 대한 일자리가 97만 개가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26만 개만 늘었어요.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부분이었죠. 자, 여기까지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 시장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런 내용이 나타나니까, 아,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겠구나. 고용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오늘은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겠구나.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겠구나가 어제까지 이야기고, 오늘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니까 달러는 약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것은 원자재 가격은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한 단계 더 넘어갔다는, 연장선상에서 한번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인플레이션이 뭐냐?
자, 간단하게 화폐에 대한 가치가 하락했을 때 그에 따라서 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거를 원자재로 빗대서 한번 같이 보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만약에 철강 가격이 1이다. 자, 지금 현재 화폐에 대한 가치가 1이다. 근데 이 화폐에 대한 가치가, 이 철강이라는 것은 원자재입니다. 그죠? 원자재면, 공급이라는 부분에 대한 한계치가 있어요. 물건이기 때문에 한계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넘쳐나는 자산은 아니겠죠. 한계치가 있는 자산이에요. 자, 하지만 화폐에 대한 가치는 인위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1달러에 철강 1이 거래가 된다면 지금은 인위적으로 화폐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했어요? 경기 부양책을 써가지고 화폐를 더욱더 늘렸어요. 그래 시중의 화폐는 더욱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가치적인 부분을 따질 때 1이라는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이거는 화폐에 대한 가치 낮아진 거예요. 0.5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철강에 대한 가치는 여전히 1입니다. 하지만 이 화폐에 대한 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철강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어? 야, 네 우리보다 두 배가 더 높잖아? 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화폐에 대한 가치가 1이었을 때는 철강 1이라는 것이 1대1에 대한 정상적인 부분이었지만, 하지만 이 화폐에 대한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버렸단 말이죠. 돈을 더 찍어내면서. 그러니까 이 화폐에 대한 가치가 낮아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가만히 있던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딱 보니까 가격이 이제 어? 야, 네 왜 내보다 가격이 더 높아? 네가 나의 두 배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의 원리는 그거예요. 화폐에 대한 가치가 빠졌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자,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자, 철강이 1이라면 이 철강을 우리도 어? 화폐가 왜 0.5가 되는데 왜 너희는 아직까지 1을 유지하고 있어? 너희도 우리랑 원래 1대1이었으니까 0.5로 낮춰. 어떻게 낮춰야 돼요? 공급을 늘려야겠죠. 그래서 철강에 대한 공급을 늘리면서 0.5가 되도록 늘리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 방법이 공급 확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급 확대를 하려면 이 철강을 생산하는 곳이 어디예요? 중국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중국에 생산된다. 그 중국이 늘립니까? 안 늘려요? 안 늘린다잖아. 2년 전부터 안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치에 대한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포기해야 되는 거야. 중국은 2년 전부터 줄여왔던 거예요. 지금 당장 줄이고 있는 게 아니고 2년 전부터 줄여왔는데 지금까지는 버티다가 이 화폐에 대한 가치가 낮아져 버리니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유동성을 축소해야 된다. 이 유동성 축소는 다른 말로 테이퍼링을 하든 아니 금리 인상을 하든 화폐에 대한 가치를 다시 옛날처럼 1로 맞춰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안 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2015년도에 강달러가 유지됐을 때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마찬가지죠. 원자재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달러가 강세가 됐다가 약세가 됐다가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하는 것처럼 착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원자재는 변함이 없어요. 원자재에 대한 부분을 수요 공급을 엄청나게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달러가 계속적으로 변화가 주는 거죠. 자,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포스코가 매출은 10%가 늘었지만 마진이 120%가 늘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매출도 커졌어야죠. 근데 매출은 10%만 늘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마진은 120%가 늘었어요. 그 말은 가격만 올랐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하는 이 달러가 장난을 치는 거다는 거죠. 달러가. 그러면 우리가 이 공급에 대한 확대가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철강에 대한 부분, 가격 상승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러면 답이 나오죠. 유동성 축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하는 시기까지 가격은 올라갈 수 있고, 증시에 대해서 상승을 좀더 붙일 수 있다. 그럼 유동성 축소라는 해결 방법이 언제 나타날 수 있느냐? 자, 앞에 글 넘어갑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26만 건에 대한 발표가 우리에게 엄청난 미국 증시에 충격을 줬어요. 원래는 실업률 자체가 5.8%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 경기가 엄청나게 회복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테이퍼링도 준비를 해야 되고, 금리 인상도 준비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못하는 상황. 그러면 다른 말로는 다음 달에, 5월달 넘어갔으니까, 6월달에 고용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된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테이퍼링 또 금리 인상이 나오겠죠. 그럼 달러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더 강달러 기조로 넘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그랬을 경우에 원자재 가격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이 철강, 음식료, 원자재, 농산물, 이런 가격들이 6월이 변곡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럼 5월 동안은 좀더 유지가 될수 있다. 왜? 미국은 고용지표에 집착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개판 5분 전에 고용지표를 발표해놓고, 여기에서 테이퍼링을 한다,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일부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 4월 달에 대한 고용 지표니까 4월 달에 텍사스 쪽에서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적인 고용 지표가 반영돼 가지고 고용 지표가 일부 왜곡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월 달은 상당한 고용 지표를 발표를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더 얘기가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대신에 5월 달은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상당 부분 나타날 것이다. 시장에. 그게 지금은 좀더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요 내용을 어제 똑같이 우리가 저녁 9시 한국경제TV 방송에서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음식료 가격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옥수수 선물 가격도 올라가. 얘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2015년도에 보세요. 가격이. 강달러 할때 가격을 보세요. 여기 하단에 내려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봤던 것이 똑같이 대상,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농심, 또 오뚜기, 어제 SPC 삼립이라든지 이런 밀 가격들이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빵 가격도 올라가고 음식료도 나중에는 서서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대상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지난주 공개방송 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어제 했던 그 SPC 삼립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바닥에서 바뀌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현재 PR 밴드로 따지면 약 18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왜 반등이 나오느냐? 음식료 업종 평균적인 PR 밴드가 15배에서 20배 사이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낙폭이 큰 시장은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낙폭이 과대한 종목군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등이 강하게 형성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CJ제일제당도 저렴하다 했죠. 지금 PR 밴드 따지면 약 4배, 4배. 오늘 신고가를 갈수 있는 또다시 이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제가 어제 뭐라 했습니까? 신고 간다 했죠. 갑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도 대상이에요. 밑에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장후반에 돼가지고 사료 관련주, 그리고 농업 관련주들이 반등을 또 붙였거든요. 왜 반등을 붙이느냐 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움직였다가, 고려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장후반에 다시 돌아서면서 11선 붙여내서 올려버리죠.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한 종목도 했죠? 그 종목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얼마 전에 추천했던 거 그거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돌려서 내리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바로 철강업종이었어요. 철강업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 축소는 2년 전부터 진행이 돼 왔고, 그러면 지금 철강 가격 상승하면서 열연 관련된 업체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한기 같이 봤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 포스코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자, 재무제표를 자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재무제표를 자주 보고 자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포스코와 관련된 여기 한 사면철강 봐야 되네. 자, 잠시만요. 사면철강을 이렇게 이제 찾아가지고 보면, 자, 요 기업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요 기업을 포스코 가공센터 열연 현황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움직인다고 했어요. 여기 해당하는 기업들이, 자, 동양에스텍, 대동스틸, 부국철강, 문배철강, 태창건설, 태창철강, 어렵네. 사면철강, 새 LNS.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유튜브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이 관련된 부분들이, 자, 오늘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계속적으로 붙여내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림을 만들어내죠. 동양했을 때 이런 것들이 원래는 많이 안 움직였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기대감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가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우리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부터 돌려내거든요. 지금 종목군들이 밖에서 돌려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이 포스코나 또는 현대제철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베스트 이런 것도 엄청 안 움직이는 기업이에요. 사실 이 주가 엄청 안 움직입니다. 근데도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 보세요. 무섭게 올라갑니다. 현대 BNG 스틸 이런 것도 기업이 안 움직이는 기업이에요. 하루에 대한 등락폭 자체가 안 나오는 기업입니다. 사실 하루에 3% 움직이, 2%, 3% 움직이는 기업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 등락폭이 엄청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안 움직였던 기업들, 철강 기업들, 소외되어 있던 기업들이 철강이라 이름만 붙여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한국주철강 이런 것들은 우리 상수도, 수도관 관련해가지고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기업인데도, 자, 어떻게 움직여요? 갑자기 움직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던 이유로도 들썩거렸던 부분이 있지만, 오늘 한국경제TV에서 요 정도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사에 맞춰가지고 사실 움직였던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업이 노후상수도관 교체는 선철과 고철을 쓰게 되는데, 그 선철과 고철도 가격이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 그런 철강 가격에 대한 상승 자체가 그냥 모든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의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군들이 모두 다 움직이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승세가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일부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5월 말까지는 좀 더 흐름이 이어진다. 저희도 한국선제도 했었잖아요. 이 한국선제가 지금 과열 종목이에요. 지금 이게 5월 3일 거거든요. 지금 과열 종목 지정됐어요. 이때 공개방송 했던 날이죠.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가고 또다시 지금 과열 종목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흐름 자체가 붙여서 갑니다. 과열 종목 지정되어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지금 철강이나 또는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유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주들도 좋아요. 왜냐, 유가는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당분간은 시장이 이런 불확실성에 좀 더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달러화에 대한 약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경기 회복 관련주가 좀 더 강세를 지속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수 상승에 대한 견인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열려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신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도 확대가 가능하다고 좀 봐요. 오늘 시장에서는 많은 매도세가 나타났지만 저는 이거는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강한 배수가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그건 언제까지? 바로 6월달 고용지표 발표 전까지 그때까지는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5월달 말까지는 이런 흐름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어제 주식 스터디 밤 10시에 공부를 함께 했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여기에서도 봐요. 우리가 어제 했던 내용이 제가 뭐라 해서 인플레이션 이루어진대. 인플레이션 그 내용이 오늘 코짝 나왔죠. 여기에서 추천주도 한 개를 했어요. 그 추천주도 제가 별표 3개 했어요. 별표 3개. 그 종목은 오늘도 좋은 모습 보였어요. 신곡할 수 있다 했죠. 그것도 기억하고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면 지금 시장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SKI 테크놀로지가 오늘 26% 하락 마감했어요. 오늘, 자, 여기에서 우리가 팩트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제일 중요한 자리가 어디래? 시가가 상으로 형성되면 따상을 가는 거지만, 시가가 상이 안 되면 헛방이다. 왜? 우리가 일단은 공모화에서 상장되는 종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곧장 말아 올리는 애들이 있고, 하나는 뺐다가 나중에 올리는 애들이 있어요. 자, SKI 테크놀로지는 오늘 1,000만 주 정도가 지금 유통되는 부분인데, 자, 그 상황에서 오늘 시가가 21만원으로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서. 자, 오늘 지금 시가 높았어요. 시가 21만원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모 가격 10만 5천원 대비해서 두 배 이상 상승해서 따까지는 했어. 따블 상한가가 따상인데, 따블까지는 했어요. 따블까지는 했는데, 자, 거기에서 VI가 걸리면서 상한가를 보내려고 상한가가 형성이 됐었지만 그거가 유지가 되지 못한 채 풀려버리면서 빠졌어요. 거기서 상종을 끝냈어야 돼. 상한가를 박아버렸어요. 그래야지만 안 풀립니다. 어차피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에 대한 부분 거기서 상한가가 갔을 때는 사람들이 홀딩을 합니다. 근데 한번 풀리게 되면 그냥 던지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에이, 왜? 공모 가격은 10만 5천원이에요. 그럼 그 가격 대비 시가가 21만원에 2배 이상 이미 100% 먹은 거예요. 그러면 투자 심리상 매도에 대한 상한가 안 간다 던져야지. 이게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오늘 8시 반에 유한타증권에서 레포트가 한 게 나왔어요. 이 유한타증권 애들이 상당히 좀 양아치 근성이 좀 있는 것이 자 적정 주가 지금 8시 보면 8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8시 50분에 적정 주가 수준 10만원, 16만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좀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만 원에서 16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주가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짚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 10만 원에서 16만 원이면 60% 차이에요. 60% 차이에요. 주가를 전망할 때 이렇게 항상 있어요. 우리가 목표가를 정할 때 기관의 애널리스트를 레포트를 보면 자 32만원 선, 32만원 정도 이런 가격을 제시를 해줍니다. 근데 10만원, 16만원에 제시하는 곳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제시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얘네들이 조금은 악의적인 부분도 저는 일부 존재를 할 수도 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아무튼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상한가로 저는 못 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결국에는 이 16만원이라는 것을 장중에 좀 버티다가, 자, 제가 오늘 우리 가족분들한테 했던 게 16만원대 깨지면 이거는 그냥 흘러내린다. 한 번 더 흘러내린다. 투매가 한 번 나온다 했죠. 왜 투매가 한 번 더 떨어지면서 빠졌느냐? 레포트에서 얘기해줬던 것은 말 그대로 언론이 형성을 해줄 수 있는 가격, 지지권에 대한 가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무너졌다는 건 투자 심리도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154,500원에서 개인들이 과연 이 종목을 살까? 저는 사기 힘들다고 봐요. 왜? 냉정한 사람들은. 자, 공모 가격이 105,000원이에요. 공모 가격 대비해서도 아직까지도 54%가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런 좀 뭔지 사야 되느냐. 나중에 그 공모 가격 전으로 그 가격대 전후에 대해서는 지지가 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번에 오늘 이익실험 물량이 100%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남아있는 물량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물량을 다시 뺐다고 올릴 때 터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 공모 가격 전후로 해서 저는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대응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네. 공모 때 못 샀으니까 이 시장에서 한번 사봐야지. 원없이 한번 사. 이미 50%, 지금도 50% 올랐어. 오늘 100%까지 찍고 내려온 거예요. 찍고 내려온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부분까지 한번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봤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 철강주, 그 음식업종,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 충격파가 좀 던져지면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일시적이라고 봐요, 여러분. 너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할 필요도 없고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상했던 거잖아요.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게 곧장 오늘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런 틀리는 거, 우리가 안 좋은 거를 예상해서 맞추는 것은 찝찝해요. 저도. 하지만 예상하지 못하고 맞는 거하고 예상을 하고 난 데 맞는 거랑은 다르죠. 우리가 교통사고 왜 무서워요? 교통사고는 돌발적인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날 충격이 엄청 커요. 하지만 우리가 야, 나 니 때린다. 이제 진짜 욕을 하면 때릴 거야. 때릴 거야. 하고 난 다음에 때리는 거는 순간적으로는 아프지만 그게 오래가진 않아요. 시장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빠진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내일은 또다시 시장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오늘 잘 버티셨고 또 내일 또 시장에 대해서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 좀 더 눈여겨보는 그런 하루가 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전일 공개방송을 하면서도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자, 공개방송 여기 야간 했던 주식 스터디, 주식 공부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